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본, 한국에 이어서 중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시진핑 국가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북핵 문제 등 내용과 의미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중국 전문가시죠?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미중 정상회담 주목할 만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북핵 문제 관련해가지고요. 네. 비핵화를 위해서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데 예. 합의를 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무역 수지 문제, 무역 불균형 문제 가지고 이거 당장 뭐 해결책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점진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자. 예. 그러면서 이런 의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지고 2,5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279조 원의 예. 무역 투자 협정을 맺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가 4개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자. 예. 예, 여기 합의를 했습니다. 방금 그 동아일보 이세인 기자하고 인터뷰 내용 들으셨을 걸로 보는데 이세인 기자 말로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협력하기로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예, 이건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견이 있는 것은 역시 당연하고요.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예. 제가 듣기로는 그 북핵 문제에 관해서 그 3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고 예. 승인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는다.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예.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자, 예. 비핵화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갖다가 이제 이뤘는데 네. 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예. 이런 건데 사실은 이 중국의 속내는 보면은 유엔 네. 안보리 결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하겠다 성실하게.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네. 그 역시 그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네. 북한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은 끌고 나와야 할 책임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이걸 갖다 요청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또 사실은 중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네. 중국이 또 그만한 영향력이 있느냐. 예. 북한 보고 그렇죠. 나오라고 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석유를 끊어라. 송유관을 끊어라 하는데 네. 예. 송유관 끊으면은 2200만 명이 다 난민이 되고 네. 중국의 동북지방이 난장판이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에게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무역적인 어떤 양보를 앞에서 말씀하신 279조에 달하는 그런 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을까요? 어떻게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번 이제 우리나라 방문도 마찬가지고. 예. 또 역시 중국 방문도 이렇게 보면은 예. 이번에는 역시 북핵 문제는 약간 뒤로 밀어놓고. 예. 일단 돈이 되는 거 실리적이면 네. 일단 이거부터 챙기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기를 갖다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를 갖다 팔기로 했고, 그렇죠. 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제품을 많이 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말이 279조지 뭐 엄청 액수인데. 그러니까 1년 예산만 가면 먹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제 이번에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또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반카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그러니까 주미 대사하고 예. 이반카 부부하고 예.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예. 기다려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아, 그러면은 좀 미뤄두고 예. 일단 돈 되는 것부터 해보겠다.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뭐 이반카도 지금 정부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농단에 잘못하면 끼어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비선 실세를 갖다 활용하는 게 예. 예로부터 또 그런 전통이 있고 그렇죠. 그게 또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그 중국의 역사나 소설을 많이 너무 많이 읽어서 요즘 탈인데 방금 말씀했지만 무협지만 보더라도 수많은 술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비선을 통해서 나오지 정규적인 선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 이 부분에만큼은 미국이나 중국이 뭐 틀림없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 저 오프닝을 한번 읽어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조디라고 하는 그 미국 기자가 쓴 내용인데 2주 전에 한국을 와서 트럼프 바쁜 진년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보좌관들 안보 보좌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우리는 김정은이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교 능력이 너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핵 문제의 돌발 변수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남한이 아니고 트럼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예. 그 이를테면 돌발 변수는 예.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일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아무래도 김정은 정권의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 네, 내부적인 불확실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사전 분위기를 만들다 하더라도 지금 예. 이 순간에 만약에 추가 핵실험을 한 번 더 해버리면 그렇죠. 분위기는 완전히 급냉될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뭐 누구보다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이다. 네. 이게 바로 북핵 문제의 돌발 변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옆에 놔두고 지금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해서 멜라니아의 어떤 생일 축하 파티를 했고 한국으로 와서 한 1박 2일을 머물고 다시 중국 가서 이제 황제급 예우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시진핑의 어떤 입장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번 예우에서 비춰진 걸까요? 의장대 사일 이런 것도 아주 성대하게 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오전에 네. 그 중국 국영 CCTV를 봤는데 네. 생중계로 아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중 정상회담할 때 예. 오프닝 멘트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목소리의 힘이 예전하고 달라졌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가 아주 이제 먼저 시진핑이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의 네. 힘이 네. 아, 힘이 실렸구나. 이걸 갖다 예. 실감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의전을 갖다 마련했는데 예. 그래서 국빈 방문 플러스급이다.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국빈 방문인데 예.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뭔가를 해주겠다. 네. 그랬는데 결국 뭐 사실 자금성 같은 경우는 하루 8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갖다 하루 동안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식사 대접을 하고요. 예. 식사 대접도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간단한 저녁이라고 해가지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25분 생각했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2시간 동안 뭐 아, 식사를 했습니다. 예. 예. 저도 자금성 안에 들어가 보고 구경은 했는데 식사는 못 하셨죠? 못 했습니다. 예. 그 넓은 데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2시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바로 중국의 황제가 이런 겁니다 하는 걸 갖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선보였다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방송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웃으면서 봤던 게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하면 대통령끼리 서로 마주 앉은 듯한 모습으로 탁자를 보고 앉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보니까 넓은 홀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나라는 큰 나라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민대회당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네. 확실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영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예.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때 예. 좀 약간 딴전을 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일렬로 이렇게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중국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상 그 제가 아라벨라 이야기도 했지만 손녀딸. 어릴 때 18개월인가요? 어릴 때부터 중국 보모 밑에서 크면서 중국말을 배웠고 지금 뭐 우리들의 어떤 그 평야, 밭 이런 노래들 불렀다고 하는데 외교력이 상당히 뛰어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뭐 사실 보면은 그 이방카 부부의 또 작품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원래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네. 중국말 물론 우리도 뭐 당연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말 잘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노래 같은 거 하고 이런 그럼요. 거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그 애가 이쁘기도 한데다가 예. 그렇게 중국 노래를 갖다 많이 하고 모리화라든가 뭐 예. 이런 걸 갖다 많이 하고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걸 갖다가 두 나라 우호의 상징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 네. 또 중국에서는 예. 아 이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이방카에 대한 그런 어떤 인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카 뭐 또 그 저기 아바날라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예. 방중을 추진했는데 예. 그때 성사가 못 됐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예. 좀 안 좋아서 예. 그 이방카가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가 해서 사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네. 이방카가 안 가는 바람에 엄청난 실망을 했다. 일본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예.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방카 인기는 우리나라도 예. 있지만 예. 중국에서는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방카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막 압력을 넣으면서 무역 뭐 협상 한미 FTA 막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와가지고는 조용히 계시다가 아유 무기 사줘서 고맙다. 우리 갖고 있는 무기 세계 최고다.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냥 가버리셨거든요. 무슨 중국에서는 또 안 그렇단 말입니다. 무기 이야기는 안 하고 무역 적자 이야기만 잔뜩 하시고 279조
협상을 얻어냈단 말입니다. 전략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아, 그렇죠. 지금 늘 중국에서 무역 협조 나오면 그런 네.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무기 좀 팔아라. 미국에 첨단 무기를 좀 팔아달라. 미국에서 절대로 안 팔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항상 중국에서는 얘기해요. 그렇죠. 첨단 기술 팔아라, 첨단 무기 팔아라. 예. 그러면 예. 무역 협조가 간단히 해결된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너희들이 우리 물건 좀 많이 사달라.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를 팔면 되고. 네. 그죠. 이렇듯 중국에서는 무기를 못 파니까. 일본에서도 예. 무기 팔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동맹에는 무기 팔고. 예. 중국에는 물건 팔고. 예. 아주 세일즈맨 같은 아주 이런 체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사실 그 중국과의 무역역조 규모를 보면 지적재산권을 빼면은 약 한 3,700억 달러 정도. 지적재산권을 가정해서 넣으면 한 5,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매년 보고 있다는데 일본 그래봤자 한 700억 달러고 우리 그래봤자 한 250억 달러 내외인데 중국이 좀 뭔가 새로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성인을 보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합의를 본 거는 예. 이거는 이제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가격 경쟁력 문제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그 회담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해보자. 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2006년부터 시작됐던 2006년 11월부터 시작됐던 미중경제전략회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미 오랫동안 10년 넘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꾸준하게 사실은 이제 보잉에서 만드는 네. 여객기를 많이 산다든가 예. 수시로 승인은 보여줬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새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놓쳤는가 싶어서 이방카가 지금 비공개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주미 중국 대사와입니까? 아니면은 주중 미국 대사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미. 주미 중국 대사. 예, 중국 대사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중국이 지금 미국 상대로 해서 꽤 나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지금? 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좀 덤벼드는 것 같이 네. 보이다가 요즘은 한 발 빼고 시진핑의 체제가 굳혀졌던 것을 오히려 더 과시하는 느낌입니다. 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다. 그런 건데요. 예.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 중국은 사실 미국하고 확실하게 G2 주요 2개국으로 이제 사실은 자리 매김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래서 원래는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예.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갖다가 하자. 아. 이렇게 시진핑이 미국에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예, 예, 예. 오바마 대통령 말도 안 들었죠. 그렇죠.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 두 나라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도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 신형 대국 관계가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이 안 된다 하면은 하지 말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데 예. 지금 분위기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가지고 예.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저번 3월달에 예. 처음으로 방중했는데. 예. 두 나라 관계를 갖다 신형 대국 관계를 한번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아,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뭐가 중요하냐면 2020년이 예. 예. 그 전면 소강사의 건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 먹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2020년까지 네. 미국의 사실 압력이 없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트럼프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공을 들인 거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방금 말씀이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너희들이 가지고 서쪽은 내가 갖겠다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인가요?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대만이라든가 예. 남중국해라든가 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먹을 테니까 예. 그건데 사실은 하와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예. 우선 지금 당장은 핵심 이익이 뭐냐. 남중국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 일단은 제1열도선이라 부르고 2열도선이라고 부르는 선에서 언젠가는 하와이까지 밀어낼 각오가 있다는 거,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 이번 주말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열릴 건데 APEC 회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무리로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예. 연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냐. 예. 그것이 성사되고 예.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에 평창 올림픽 때 예. 한국에 오면 오. 한국
양국 관계는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의가 될지 네. 그걸 한번 지켜봐야죠. 내년에 평창올림픽 2월 달에 열리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진핑 주석 현재 느낌으로서는 교수님 보시기에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올 가능성이 높죠. 예. 왜냐하면 4년 뒤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예. 그래서 이제 유커가 언제 올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연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이 실현되면 네. 거기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 관계를 가도 회복하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이 다 풀리는 거죠. 방금 그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은 반드시 뒤에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노림수는 뭐였습니까? 또 무엇일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하고 관계했어요? 예. 예. 그 역시 중국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사실 사드 배치가 예.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 보고 네. 이제는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편을 달아라. 그렇군요. 지금 이런 얘기를 주문하는. 역시 거. 한국은 한반도는 과거부터 우리와 군신의 관계였다. 잊지 말아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홍윤표 교수님이었습니다. 화이트 뉴스 FM 뉴스책면 선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이 향후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또 변화시킬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팟캐스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팟빵, YTN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